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수준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비수도권은 정주 여건이 취약하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가중되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손을 잡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4만여 명이 유출됐는데, 지난해 1년에만 1만 8천여 명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사이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과 문화권, 경제권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데 같은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특별법을 정부에서 발의를 해주게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공동으로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의 주 내용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과 도로망 확충, 청년 공무원 채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설치와 어린이집 확대,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정주 여건과 관련된 지원도 제시됐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출생이라든지 인구 소멸 문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이제라도 만들어서 국가가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죠.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연구 영역을 진행해 특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시도 인구 감소 문제로 인구 담당 부서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이 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